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일단 12절 한 절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의 공생애 초기 사역에 들어가시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느라. 이 가버나움을 이제 방문하시는 그러한 그 이 장면을 우리가 오늘 12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그 시작을 하실 때 그때 한 몇 살쯤이셨다고 성경이 말하죠? 30대쯤.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특히 마리아의 첫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생들이 몇 명? 최소한 6명. 저의 라직으로는 8명.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넷과 딸 둘 줄 리 없을 것 같아서 아들 넷, 딸 넷 하면 8명 되잖아요. 어쨌든 최소한 6명 이상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처다들이 야고보고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쭉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생들의 나이가 20대 한 중반부터 그 이하로 막내는 한 10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적에 가정 걱정, 가족 걱정은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아도 될 만한 때인 것 같습니다. 다만 믿지 않는 동생들에게 어머니, 즉 남편을 잃은 호르몬이 된 어머니를 맡긴다는 것이 좀 마음이 아리긴 아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공생애 시작되는 요셉은 이미 주님 품에 안긴 걸로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3년, 3년 반 하실 동안에 주된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주로 갈릴리 호숫가 유역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가버나움을 잠시 방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사렛은 갈릴리 유역에서 멀리 좀 떨어진 곳이고 가버나움은 갈릴리 유역이기 때문에 갈릴리 유역의 여러 동네 가운데 특히 가버나움을 택해서 마태복음 보게 되면 그걸로 이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지금 이것은 잠시 이사하기 전에 방문하여서 어떠한가를 살펴보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여기 수록됩니다. 사실 짤막한 한 절이에요. 12절. 그런데 그 의미가 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좀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구절이 여기에 삽입되었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신기해요. 보세요. 30년을 조용히 지내시다가 이제 30세 되어가지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포문을 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죠.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세례받아요. 작은 일 아닙니다. 그리고 세례를 줘야 될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서 세례를 받습니다. 즉 무죄한 사람이 죄를 회개케 시켜주는 그 세례를 죄인에게서 받는 거예요. 주님의 세례가 그런 겁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40일 금식하고 누구랑? 인류의 대적 그리고 인류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마귀와의 3회전에서 완전 KO시켜버리는 바로 그러한 시험 사건이 있죠. 작은 일 아닙니다. 이런 사건이 있으면서 이제 세상죄에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는 외침에 제자 두 명이 주님을 따라가가지고 하룻밤을 지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또한 자기 형제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주님의 제자들을 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어떤 말입니까? 제자들과 자기 어머니와 자기 식구들하고 더불어가지고 초청받아가지고 가나라고 하는 곳에 가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놀란 기적을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킵니다.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다 하나 아주 굵직굵직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 무슨 말이 보니까 성전을 정화하는 그 일이 이제 13절 위에 쫙 펼쳐지면 조금 이따 우리가 볼 부분입니다. 이 다 굵직굵직한 이 사건에 갑자기 12절 짤막한 한 절이 탁 들어오면서 전혀 연결이 안 되는 이야기가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So what이에요? 뭐 가버나움 가서 맺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생뚱맞기 때문에 여기에는 뭔가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뭡니까? 어떤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모습에도 또 심지어 교회에서 종사한다는 교회 일에도 가정을 소홀히 여기진 말자는 이야기죠. 가족의 중요성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자, 어떤 것도 뭐 물론 하나님이 최우선이죠. 하나님이 가장 먼저예요. 근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고서 살아가는 삶에서는요, 가족의 중요성이 매우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귀중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중요 지역이 갈릴리 유역이니까 이사를, 이제 아버지는 안 계시니까 이사를, 가족의 어떤 그 대표자로서 가족을 이사를 이 가버나움으로 하면서 자기가 유사시에 달려올 수 있을 만한 가장 가까운 곳에 집을 정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공생의 사역에, 즉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뭐 가족 집안으로 되돌아가 가지고 어머니를 받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하는 이 한 구절을 통해 가지고 얼마큼 그가 가족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유사시에 볼 수 있는 그런 거리에 두었나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을 저는 여기서 살펴봅니다. 가족.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믿음을 배반한 자가 누굽니까? 배신이에요. 그리고 불신자보다 여기 불신자라는 단어는요 그냥 non-believer 믿지 않는 사람 unbeliever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infidel이라는 말하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안 믿는 가운데서도 악하게 안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악하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가족을 돌보지 않냐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사도는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슷한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 고르반 아시죠? 고르반 고시성 간 사람이 아니라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런 율법에 없는 것을 이제 장로들의 전통 속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부모님께 드릴 뭐가 있어, 내 가정에게 해야 될 일이 있어, 이런 저런 것들이 있고 뭐 재산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무슨 뭐 정성이 있거나 뭐가 있어요. 있는데 고르반 해버립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것들은 내가 몽땅 모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정당하게 사용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많은 케이스가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 내지는 이러한 그 이 성전 지키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짜가지고 사육제로 나눠 먹거나 삼치제로 나눠 먹는 식으로 해가지고 마땅히 부모에게 해야 될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그런 것들을 고르반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착복하는 결과를 맺는다는 거죠. 불효 자식들인 거죠. 그런 일들이 자행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고르반하면서 꾸짖고 있는 장면들이 다른 복음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즉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 여호와 하나님, 오 주님, 나는 주님의 내 목숨 바치며 내 생명 바치며 누가 바치지 말래요? 바치래요. 바치는데 내 가족도 돌보지 아니하고 거기에만 심취한다면은 거기에는 큰 허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악한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뭐 말씀드리지만 언제든지 사실 하나님은 최우선입니다. 가장 먼저예요. 아무리 중요해도 아무리 가족이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해도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가족이 가정이 귀중한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들을 사랑하는 당연스러운 결과가 맺어져요. 이 두 개가 서로 싸우는 그런 대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냐 가족이 먼저, 이거 싸우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거 상호 보완되는 장면이에요. 우선권이 거꾸로 되면 문제가 벌어지지만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정의 중요성은 당연히 뒤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치고 가정을 도외시한다면 그 믿음이 덜 떨어졌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그러나 정말 믿는 사람들은 자기 남편 귀한 줄 알고, 자기 아내 사랑할 줄 알고, 자식 귀한 줄 알고, 그러니까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게 되는 거죠. 가정의 진정한 주인은 누굽니까? 머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이죠. 그럼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머리인데 자기 가정을 어떻게 돌보시겠습니까? 잘 돌보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가정의 머리로 두신다면은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복잡한 말 쓸 필요 없잖아요. 잘 되는 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웃지 진짜? 네, 좋습니다. 우는 것보다 난 있기니. 정말 우리 조심할 것은 하나님 때문에 가정이 소홀히 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 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가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나의 가정에 펼쳐지고 서로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신뢰가 더욱더 돈독해지니까 더욱더 안심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삶을 꾸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서도 힘든 삶 살아가는데 가정에서도 힘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에 어깨 축 늘어져 집에 왔는데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아내는 집에서 애들 잘 키우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키우기는커녕 나가서 그냥 남편 벌이가 신통찮으니까 나도 나가서 돈 벌어야 된다고 열심히 나가서 벌어갖고 왔는데 음식 하라고 뭐 했어? 라든가 뭐 집에 이렇게 지저분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한 것은 성경에서 벗어나는 사람 모습입니다. 서로 위한다면 정말 그 가정에 이러저러한 것도 서로 상호 보완하는 부부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더 사랑이 깊어지고 더 신뢰가 깊어지는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3절에서 22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의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에서 22절. 13절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재미있는 비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공관 복음에 보게 되면 이 공관 복음이라 하면 이 같은 관점에서 보았다. 이게 공관이죠. 공관 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말합니다. 보게 되면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그 다음날 성전을 정화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도 채 되기 전에 마지막 공생의 말기 무렵에 이 성전 정화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큼은 초기에 이 사건이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사건이 아니라 말기 사건인데 요한이 그만 늙어서 디멘시아라든가 알타임에 걸렸거나 아니면 저 밤모섬에 귀향가 있어가지고 그만 이렇게 외롭고 힘드니까 정신 착란 일으켜가지고 말기에 있었던 사건을 초기로 오해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있었더라고요. 현재
요한의 나이는 이 요한복음 쓸 때 나이는 나이가 한 90은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꽤 연로하신 때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것은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진 때가 주후 60년, 65년 사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주후 90년, 93년 사이에 쓰여졌어요. 30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안 읽었을까요? 읽어봤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요한이 쓰는 글에는 좀 내용이 다른 게 많이 있고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누구이냐?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이시다.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요한계시록 자기가 썼잖아요. 이렇게 또. 그런 분이시다. 그런 분이 가장 중요한 성전을 정화함에 있어가지고 초기에도 했지 않았느냐.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한 번만 썼어요. 요한도 한 번만 씁니다. 그런데 초기에도 있었기 때문에 초기 사건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사건은 이미 마태, 마가, 누가가 썼기 때문에 안 쓴 거예요. 다시 말해 초기와 말기, 공생의 초기와 말기의 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이시다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간접적인 시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성전 정화 작업이 네 복음서에 똑같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성전을 귀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성전을 통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얼마나 귀히 여기셨으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를 두고 장사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장사라는 게 꼭 돈벌이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섬긴다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러게 된다면 주님께서 둘러 엎으실 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은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성전 맨 가운데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이제 이른바 말해서 예배하는 집이에요. 그리고 성소 밖에 사방 막이 둘러쳐 있습니다. 뭐 지금 여기 헤롯 당시 때 이제 벽이겠죠. 벽. 높은 벽. 그럼 벽과 성소 사이에 성소는 지성소와 외성소로 이루어졌죠. 그 밖에 벽 사이에 뜰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 부속 건물도 있곤 하지만 뭐 제사장들이 있는 곳도 있긴 하지만 그런 어쨌든 간에 바깥에 뜰이 있어요. 그 뜰은 세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들이 있을 수 있는 곳, 또 하나는 여인네들이 있을 수 있는 곳, 또 하나는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는 곳. 그래서 유대인 여인들은 여인들이 있는 곳에서, 유대인 남자들은 그 있는 곳에서 예배할 수가 있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서만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 장사하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유대인 남자들이죠. 거기였을까요? 가 아니라 대부분 여러분 잘 알듯이 이방인의 뜰에 이 장사하는 곳을 펼쳐 놓게 하였습니다. 자, 양 소리가 들립니다. 염소 소리가 매 하고 들립니다. 송아지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음모 하면서 들립니다. 또 장사꾼들이 한 얘기 들죠. 자, 비둘기 두 마리에 데나리온 너무 많나? 그건 많구나. 어쨌든 드라크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소리를 칩니다. 그런 식으로 시끌벅적한 곳에서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정신 사나워서 예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때에는요, 그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도행전 보게 되면은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되돌아가는 내시가 있었다 그랬죠. 이디오피아에. 그런 사람도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신분의 지위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멀리서 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은 이방인의 뜰밖에 안 돼요. 그 이방인의 뜰에 가서 좀 경건하게 예배 들고 싶은데 이러저러한 장사하는 사람들 소리가 왁자지껄하다면 무슨 경건한 예배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의적인 작태입니다.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지 너희 하나님은 아니거든. 왜 우리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냐 이거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전 지랄 적에 이방인들을 만들라고 했으니까 할 수 없이 만들어 놓은 건데 어떻게 하면 방해할 수 있을까 해서 고안해낸 것이 이겁니다. 디아스포라 시대입니다. 과거 옛날에 가나안 땅에만 있는 예루살렘 그게 아니에요. 사방 각지 흩어진 사람들이 유월절, 오순절 내지는 또 이렇게 장막절 때 올 때 어떻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올 수 있겠냐 이거예요. 소를. 그래서 돈 갖고 와가지고 그 안에서 문물 교환해가지고 온전한 소, 온전한 양, 온전한 것들을 드리고 자는 의도는 참 좋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장사 수단이 나중에 변질된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런 장소를 마련했지만 성전 밖에 아니라 성전 안에 것도 이방인에 때려다 마련해놓고 이방인들이 예배함에 최대한 못하게끔 그렇게 방해 공작을 한 거죠. 이것은 악행입니다. 맞죠? 악행이에요. 이 악행에 주님께서 뿌리나신 거라고. 그래서 노발대발하시면서 노끈으로 회초리를 만들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후려팠느냐가 아니라 소, 양을 후려팠느냐가 아니라 채찍으로 땅을 치고 옆을 치고 하면서 소, 양들을 다 몰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뭐죠? 돈주머니인가? 뭐라고 써있죠 여기? 돈꾀. 둘러엎으시고 그 다음에는 장사하는 사람들 그것들 둘러엎으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영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Get out! 멋진 영어입니다. 그래서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차이를 보십니까 여러분들? 마태마가 누구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의 집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겠다 하겠거늘 너희들은 뭘로? 장사하는 집으로? 아니죠. 뭐로? 강도의 굴혈,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라고 그렇게 정죄를 아예 해버리십니다. 자,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시작, 다시 말해서 공생의 초기에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마라고 시작하셨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정화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더 악화됐습니까? 악화됐습니다. 어떻게 악화됐습니까?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이거 참 묘한 흐름입니다. 맨 처음에는 가볍게 장사하는 마음으로 했다가 조금만 내가 이익했다가 바늘 도둑이 뭐가 된다? 소도둑 되시 장사하는 집이 뭐가 됐다? 강도의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흐름이 또 성경의 외침과 딱 맞아 떨어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성전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사망합니다. 40년 지나서 예수님 이 사역이 끝나고 40년 지나서 주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버리죠. 그리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남은 900명이 자살한 곳이 마사다입니다. 그 마사다 때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어떤 나의 이득과 이윤이 먼저 되면은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겼더니 내가 잘 살게 되었더라. 이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런데 잘 살기 위해서 좋은 남자 여자 만나기 위해서 라면은 그것은 불순한 동기이기 때문에 그리 썩 좋지는 않죠. 물론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서 어떤 때는 끌어안으시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원칙을 안다면은 그 고의적으로 나의 이득을 위한 교회 섬김, 교회 다님은 하지 말아야겠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귀히 여기고 섬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라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라, 누가 감히 자기의 신을 두고 아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주님의 신성,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기도 해요. 자,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볼 때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적에 자기가 뭔데? 기라성 같은 그런 종교 그 저 지도자들이 큰 가득 차 있는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 안에서 이런 그들이 보기에는 행패 같은 짓을 하냐 이거예요. 내 아버지 집으로 하면서 막 그냥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최고 종교 의결 기관이 있는 70인의 장로들로 구성된 가장 서슬퍼런 그곳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겠습니까? 또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46년 동안 누가? 헤롯이 지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 아들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 아들이 통치하는 이곳에서 성전을 두고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면서 그냥 쫓아내고 몰아내고 그냥 뒤집어 엎고 하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싶어요. 보통 일반 사람이라면 돌에 맞아 죽죠. 여기에 17절이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데 주의 집을 삼켜버려요. 좋은 결과는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 군데에 있지만은 좀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그냥 한 딱 두 분만 뽑아봅니다.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을 그 표본으로 하나 예로 삼습니다. 구약의 사울, 왕이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 아말렉 알지? 옛날에 우리 너희들 고생시켰잖아. 이제 오늘 이제 끝장낼 날이다. 끝장내라. 사울, 너에게 내가 책임 맡긴다. 그래서 사울이 가가지고 싹쓸이 해버립니다. 근데 보니까 좋은 것들이 많아. 너무 실한 양, 소들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나쁜 것들은, 약한 것들은 다 죽이고 좋은 것만 살려놓고 그리고 왕도 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죠. 근데 분명히 말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여호와를 위해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좋은 걸 남겨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유명한 메시지를 남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를 빙자한 거예요. 이게 못돼 먹은 짓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길보아 산에서 마지막 전투 때 80의 나이에 직접 전투에 나가서야만 됐고, 나가가지고 자기 죽고 자기 세 아들 다 죽게 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블레셋 대적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할례받지 못한이라고 말한 그런 quote unquote 그 단어에 그냥 맞아떨어지는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신약의 사울은 어떻습니까? 신약의 사울은 또한 그 이름 다름하여 달리하면은 바울이죠. 그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것을 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의요 최선이다 라고 믿고 누구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쥐잡듯 잡았습니다. 이잡듯 잡았습니다.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다 몽땅 잡아오려고 공문을 띄고 호탕탕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된통 당하죠. 된통 얻어 맞습니다. 죽진 않아요. 왜요? 구약의 사울은 고의적으로, 신약의 사울은 뭔 몰라서 모르고 한때.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저 서신 중에 하나에다가 내가 모르고 했다라고 로마서에 그렇게 말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내 머리로 섬기지 말자는 얘기예요. 내 생각과 내 구상으로 섬기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길 적에는 주님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저렇다. 물론 성경을 기점으로 하겠죠. 그러나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닙니다. 성경이 나를,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그리는 게 아니라 교회가 나를, 주님이 나를 그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19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요, 이게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초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아니 이거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하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라고 말했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알려주는 구절이죠. 요한계시록에 엄청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성전 자체가 예수님이래요.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성전의 완성은 예수님에게서 비롯되는 거죠. 에베소서 보게 되면 분명히 모든 성도들은 지어져 가는 과정 중에 따르잖아요.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라고. 그래서 완성품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있다. 우리는 우리의 몫을 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주님 품에, 주님 안에서는, 주님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미 예수님의, 예수님 때문에 완성됐다는 거예요. 성전이. 그럼 무엇으로 완성됐습니까? 무엇이 주님의 성전을 완성시켰습니까? 다름 아닌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성전을 완성시켰어요. 우리는 완성된 그 십자가에서 그 완성된 부분에 도달하려고 애를 쓰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십자가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당신께서 죽으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 죄인 된 너와 나를 위해서. 그 죄인 된 너와 나를 위해 죽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내 예수 내 구주 하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요 영생이 보장되는 겁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편히 말하지만은 이 안에는 엄청난 진리가 이렇게 담겨져 있고, 그리고 주님이 하신 그 일이 그 3년 후에 벌어질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그 과정 중에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십자가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고, 아 구원이 그 쉬워? 뭐 믿기만 된다며? 쉬운 것은 아니죠. 너무 어려워서 거저 주신 겁니다. 그래서 priceless라는 영어 단어 있지 않습니까? priceless. 거저네? 거저먹기가 priceless 아니에요? 값이 없는 거야? 천한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priceless. 값이 없는 거니까. 그럽니까? 너무 값이 귀중해서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의미가 priceless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원은 공짜이지만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이 완성이요. 성전 자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믿음 생활할 적에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뺀 기독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혹시나 어떤 교회에서든 십자가가 없는 그러한 설교를 한다거나 십자가 필요 없다고 하는 발언을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가짜 모임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는 언제든지 뭐가? 십자가가 새겨져야 됩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절대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러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예수를 따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마음판에 새겨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만은 아니죠. 십자가는 영광 자체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이든 간에 나에게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라든가 또 공교로운 일이라든가 참 창피한 일이라든가 참 고통스러운 일이 닥친다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일이 닥친다면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팔복 중에 하나가, 팔복의 내용들은 다 뭡니까?
우리가 보통 인간적 입장에서 읽어보면 우울한 것들이에요. 고통당하는 자 복이, 무슨 고통당하는 복입니까? 근데 복이래요. 주를 위해서 사는 모든 것들은 다 복이라고 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질문이 한 가지 던져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과격하게 성전 청소를 하시는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습니까? 그 신기하지 않아요? 얼토당토하게 어서 난데없이 이상한 사람이 탁 오더니만은 그냥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보니까 여기에서 뭐 스탑시키거나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왜 그러세요로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세로 이 일을 감행함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포즈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엄청난 그런 그 이 뭔가가 있어가지고 그 위력에 눌려가지고 입 하나 제대로 열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이 위압감이 임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보다는 말라기 선지가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통 보면요, 스토리가 하나가 쭉 전개되면은 시작과 끝은 대강 알아요. 근데 중간에 전개되는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은 대부분 잊어먹잖아요. 근데 이 시작과 끝은 대부분 압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오케이, 아멘. 그 다음에 말라기 맨 끝장에 보게 되니까 너희가 구하는 바 주, 말라기 3장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누구입니까? 메시아죠. 메시아가 홀연히 성전에 임하시리니란 말이 있어요. 이것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웬만한 사람들. 특히 성전을 수호한다고 하는 성전에서 지키는 자들, 성전 뭐 수도, 그러니까 이 수호자들 같은 분들, 성전 지킴이들 등등 너무나 알고 있어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등등이 알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그 이전에 이미 평판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조금은 있어요. 이분이 좀 아직 메시아다라는 이러저런 이야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이분이 와가지고 하는 행동이 그렇게 하니까 이들에게 있어가지고 먼저 퍽하니 나가기 힘들어가지고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보는 겁니다. 과연 이분이 그럼 진짜 메시아인가? 아직은 왜? 공생의 초기니까 아직은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 내지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는 아직 아니에요. 그냥 어서 시골에서 온 사람이다 라는 그런 정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하셨을 적에 뭐야 도대체 정말 하는, 그리고 하는 행동에서 오는 거란 그런 그 뿜어나오는 아우라가 너무 세니까 감히 대하지 못하면서 그럼 과연 이분이 진짜 말라기 선지가 말한 그분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의아함을 가질 수도 있었겠다 싶어요. 물론 성전 없습니다, 지금. 주 70년에 망가진 이후에 오늘까지 2000년 되도록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성전 대용품으로 교회가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아무리 오늘날 신뢰도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에서 교회를 폄하하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어떤 누구가 뭐라 할지라도 그 교회를 대표한다는 목사님이 목사 놈이 될지라도 목사님이 먹사가 될지 할지라도 장로가 장로가 아니라 진짜 뭐 형편없는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꾸지짐이 있을 수 있고 그 어떤 액션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정화가 필요할지 몰라도 교회 자체를 두고 욕하거나 그리고 평가절하시키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 주님도 아직 내버려 두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왈가왈부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의 교회가 잘못 일을 저질 때거나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 일을 할 때거나 등등 우리도 속상한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더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은혜, 긍휼뿐만이 아니라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 뭔가 때문에 우리도 참고 오히려 교회를 귀히 여기는,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아직도 있다면 우리도 역시 귀히 여기는 마음을, 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줄 알고 또 교회를 위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로 사실은 요약한다면은 가정과 교회죠. 여러분 가정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중시
여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순수하게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주님이 최우선이 되어가지고 올바른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모든 우리 식구들이 형통해가지고 풍성한 매일이 전개되는 가운데 매일매일마다 뭐를?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